드라마 같은 행복, 예외적인 행복, 미스터리한 행복의 비법을 바라지만 그런 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아주 보통의 행복이다. 행복은 내 삶을 사랑하는 정도다. 딱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 사랑에 관한은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듯 행복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레임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저자죠.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신작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았습니다. 문장 자체가 간결하고 경쾌해서 가벼운 듯 하지만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은 묵직함이 있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저 자신에게 질문하게 만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지금 행복한가? 우리는 팬데믹 이후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아주 보통의 행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나의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선택이란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형벌이다.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메뉴가 바로 아무거나다. 어떤 음식이 나올지 모르는데도 아무거나라는 무모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선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기 때문이다. 자기가 무엇을 먹고 싶은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 고육지책으로 아무거나를 남발하고 있다면 음식뿐 아니라 삶의 많은 영역에서 이 같은 도피성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음식도 아무거나, 영화도 아무거나, 여행도 아무데나, 심지어 직업도 아무거나, 모든 것이 아무거나라면 답은 둘 중 하나다. 내공이 아주 깊은 사람이거나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에 관한 천재다. 행복 천재들은 좋아하는 것이 많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관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이 분명하고 많으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다.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일들, 싫어하는 장소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복 둔재들은 싫어하는 것에 관한 천재다.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도 하기 싫은 것은 많다.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하지만 싫어하는 것을 물으면 단호하게 대답한다.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각각 1분 동안 자유롭게 적어보도록 했다. 무엇을 적어도 상관이 없었다. 그런 뒤 각 참가자가 현재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별도의 방법으로 측정한 다음 그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적었는지, 얼마나 독특한 것을 적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물었다. 결과가 매우 흥미로웠다.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일수록 좋아하는 것을 많이 적었을 뿐 아니라 범주도 다양했다. 또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설명도 아주 구체적이었다. 예를 들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이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고 적는다면 행복감이 높은 참가자들은 한적한 버스나 기차에서 노래 들으며 책 읽기를 좋아한다고 적는 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했다. 반면 행복감이 낮은 참가자들은 좋아하는 것을 적어내는 일을 매우 어려워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적게 했는데도 말이다. 혹시 적어낼 범주를 정해주지 않고 아무거나 쓰라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어 후속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장소처럼 구체적인 범주들을 제시했다. 그래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과 장소를 쉽게 많이 적어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어려워하며 적게 적어냈다. 반면 싫어하는 사람과 장소를 적어내게 했을 때는 결과가 역전되었다. 행복한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을 많이 적지 못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 많이 적어냈다. 행복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빨리 고르기도 한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범주에서 10개의 항목을 제시하고 이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고르게 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기까지의 반응 시간을 컴퓨터로 측정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반응 시간이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증거다. 이제 우리는 지능이 뛰어난 천재들만 길러낼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천재들을 길러내야 한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선호는 선천적이기도 하지만 다분히 후천적이다.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 좋아하는 것들이 많아진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살면 좋아하는 것들이 명확해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자식의 학벌이나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의 잔고다. 의미형 인간이 온다. 재미형 인간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들의 신조는 소확행이고 그들의 주적은 지루합니다. 그들의 행동강령 1호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다이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묘비명이다.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니체의 아모르 파티는 그들에게 이르러 향유와 축제로 변형되었다. 늘어난 수명 덕분에 죽음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현 세대는 더 이상 엄숙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재미의 실종을 우리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라고 여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우리는 좀 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 도덕과 원칙을 내세워 유머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 실업순과 유치함을 사랑해야 한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눈동자에서 장난기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형 인간이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다. 특별하게 즐겁지는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내세울 만한 소확행은 없지만 일상을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불공정과 부조리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형 인간에게도 재미형 인간 못지않은 저력이 있다. 의미형 인간은 스트레스에 유독 강하다.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기에 다른 일들은 부차적으로 여겨진다. 그런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를 애초부터 느끼지 못한다.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느라 뒷담화에도 흥미를 못 느낀다. 소설가의 시간 관리에 대해 김현수 작가가 소설 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면 의미형 인간의 시간 관리는 중요한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리라.
의미의 저력은 해석을 통해서 발휘된다. 의미는 우리에게 고난에도 뜻이 있다는 해석을 제공한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의미다. 의미형 인간은 인생의 실패를 삶에 대한 위협이 아닌 도전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최고조로 발휘된다. 나치의 수용소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도록 한 힘도 바로 삶에 대한 의미였다. 위험천만한 구조 현장에서 소방관들을 주저없이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큰 힘도 삶의 의미와 목적이다. 의미는 고난의 상황에서 인간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의미형 인간의 저력은 자기 몸을 소중하게 돌보는 행위를 통해서도 발휘된다. 의미형 인간은 절제의 삶을 산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이 있으므로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긴다. 그들은 재미형 인간에 비해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담배를 덜 피우고 술을 덜 마신다. 그들에게는 늘 내일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는 이유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건강검진도 자주 한다.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돌볼 필요와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이라고 해서 반복적인 운동이 늘 재미있을 리 없다. 그저 건강한 몸이 제공하는 활력을 통해 중요한 목적을 이루려 할 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담배를 전혀 피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흡연자들보다 의미 점수가 높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 미국 UCLA와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가 함께 실시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유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에 맞서 싸우는 신체의 항체 반응이 의미형 인간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비록 재미형 인간의 눈에는 그들의 일상이 지루하고 단조롭게 비칠지라도 그들은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 몸과 마음의 저력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재미형 인간의 저력은 강하다. 재미는 창의의 원천이며 삶의 활력소다. 우리 안의 재미 본성을 억압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의미형 인간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의미형 인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 의미와 목적은 진부한 슬로건이 아니다. 재미를 반감시키는 눈치 없는 존재도 아니다. 재미형 인간들의 폭주 앞에서 기죽어야 했던 우리의 은둔은 끝났다. 의미가 대세인 시대가 오고 있다. 흡족이 온다. 모든 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 짓기로부터 시작한다. 대상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거, 거시기로 부른다면 우주는 수많은 거시기들의 집합소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통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이다. 체계적인 명명이 생물학의 필수 요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름의 부재 혹은 잘못된 이름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가능성이 자연과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소위 느낌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주관적인 경험 중에서 무엇을 감정이라 부르고 무엇을 정서라 부르며 무엇을 기분이라 부르는가, 무엇을 분노라 부르고 무엇을 울분이라 부르며 무엇을 서러움이라 부를 것인가. 과학적 탐구 영역에서의 이름 짓기는 아이의 이름 짓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아이의 이름 짓기가 소망이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과학적 이름 짓기는 철저하게 사실의 기초를 둔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다른 대상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과학적 장명의 기초다. 이런 과학적 장명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경험을 잘 반영한 좋은 이름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을 뜻하는 행복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조건들을 지칭할 뿐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등과 같이 행복 자체보다 행복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다. 만약 행복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흡족,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함. 행복의 실체를 묘사하기에 이처럼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흡족에는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 언뜻언뜻 비치는 체념의 그림자가 없어서 좋다. 흡족에는 이 정도에 만족해야겠다는 결단과 비장함이 없다. 형편에 만족하며 살라는 꼰대 같은 이미지도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 이런 문구는 김현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인마트에서 떠리로 팔면 딱 좋을 말이다. 흡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투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만족할 줄 알아야지 라며 핏대를 올리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저급한 우월감이 배어있지 않아서 더 좋다. 오직 하나 흠이라면 인터넷에 흡족을 검색했을 때 족발 가게가 나온다는 점. 그래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쾌족을 검색했을 때 발 마사지 숍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큰 흠도 아니지 않은가? 흡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 흡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해도 그리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어서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흡족이다. 흡족은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파블로 칼살스에게 왜 아직도 매일 연습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새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휘둘러대어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요라나 행복 캠페인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그저 순간순간에 흡족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다. 항상 신나고 항상 들떠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던가. 이제 흡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자기만의 질문이 있는 사람에게 끌린다. 시그니처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기 이름을 적는 것, 즉 서명을 뜻하는 말이다. 레스토랑마다 시그니처 요리가 있고 골프장마다 시그니처 홀이 있다. 그곳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와 홀을 뜻한다. 사람에게도 당연히 시그니처 특성이 있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만의 대표적인 특성이다. 충무공 이순신을 떠올리면 용기가,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면 박애가 생각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의 시그니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시그니처 특성은 시그니처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그 사람만의 질문이 있다. 어느 드라마 주인공이 던졌던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고 정주영 회장이 습관적으로 던졌다는 해복이나 했어? 라는 질문처럼 자기만의 질문이 있다. 어머니는 평생을 밥은 먹었니? 라고 물으신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형편은 이미 넘어섰고 자식 역시 자녀를 둔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데도 그 질문을 쉬지 않는다.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 질문이기 때문이다. 한 사회에도 그 사회만의 시그니처 질문들이 있다. 갤럽은 각국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제 하루 당신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았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들을 던진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이 우리의 행복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때, 무언가를 배워서 성장했다는 느낌이 충만할 때,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고 일을 잘해낼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믿을 사람이 있다고 안심할 때, 그리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있을 때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은 존중, 성장, 유능, 지지, 자유와 같은 내면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 이 다섯 가지 질문들에 예로 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토대로 각국의 순위를 정한 결과 매우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는 89개국 중 83위를 차지했다. 우리 사회가 주로 던지는 질문들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들이다. 돈을 잘 버는지는 묻지만 자율적으로 살고 있는지는 묻지 않는다. 대기업에 다니는지는 묻지만 존중받고 사는지는 묻지 않는다. 아파트 평수는 묻지만 외롭지 않은지는 묻지 않는다. 내면에 대한 질문이 실종된 사회다. 자기만의 질문을 가져야 한다.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주는 시그니처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 개인이건 사회건 그것의 품격은 그가 던지는 질문의 품격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시크릿. 인생의 시크릿이 무엇이냐고 묻자 슈바이처 박사가 답했다. A야말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말했다. A는 인간의 모든 덕목 중 최고의 덕목이며 다른 모든 덕목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철학자 흄이 그 말에 동의하며 말했다. B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 중 가장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자 칸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B는 사악함의 본질 그 자체입니다. 슈바이처와 키케로가 말한 A는 감사였다. 흄과 칸트가 말한 B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 내어 있다였습니다.